오케이.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스피커의 이모션이 어떤지 추측해서 여기에 들어갈 N으로 시작하는 이모션을 나타내는 말을 쓰라라는 건데요. 됐나요? When I went to the dentist office 2 weeks ago. 네, 그래서 뭐 2주 전에 dentist office 뭐 치과죠 치과에 갔을 때 I was very 어떤 상태였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오케이, while I was in the waiting room 뭐뭐 하는 동안이네요. 뭐 이외에도 반면에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그 뜻이 아니고 I was in the waiting room 대기소죠 대기 장소에 대기실에 있는 동안 I tried to calm myself down by reading a magazine 뭐 별거 없고요. 뭐둘 중에 이런 게 왔으니까 애썼단 얘기겠죠. 노력했다. 그다음에 calm down이 뭐니까 이어동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나는 내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감정을 나타내는 말 중에 내 자신을 calm down 시키려고 애썼다라는 심정이 될수 있는 건뭐 nervous가 긴장되니 좋겠죠. 그러면 nervous의 같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쯤 알고 있어야 할 뭐가 있어요? anxious 같은 것도 있죠. I was very anxious. 뭐? 그 외에도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어휘로는 I was very 그렇죠. 인사는 안 했는데 아까 했잖아. I was very worried. 그렇습니까? 근데 뭐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저뭐 걱정한 거하고 긴장된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데 근데 비슷한 뜻으로 쓸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다. I was very anxious. I was very worried.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I tried to calm myself down. 나는 나를 진정시키게 했었다. By reading a magazine. 웨이팅 룸에 뭐 기다리면서 읽으라고 매거진이 있는 모양이 요즘 뭐 매거진 갖다 놔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죠. 전부 다 자기 폰 들여다보고 있겠죠. 오케이.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에 잡지를 읽음으로써 나는 캄다운 시키려고 애를 썼다. 근데 벗이 나왔으니까 뭐이 트라이가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자세 벗을 보자마자 이런 거 연결어 해서 벗을 보자마자 아안 됐구나라는 표현이 보이고 그 다음에 But I could neither concentrate on reading nor relaxed 되고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neither A nor B는 뭐예요? 그렇죠. A, B 둘다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이거 보면 both A and B, either A or B. 우리가 세 개를 한꺼번에 얘기했습니다. both A and B 또는 뭐 either A or B랑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neither A nor B. both A and B는 A, B 둘 다고 either A or B는 A, B 둘중 하나 또는 둘 다. neither A nor B는 둘다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concentrate on reading magazine이겠죠. I could neither concentrate on reading a magazine, reading the magazine nor relaxed 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도 할 수, 그러니까 이것도 할수 없었고 이것도 할수 없었다인데요. 지금 이게 너무 뻔하게도 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틀렸습니까? 왜 relaxed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지금 이거 A or B 했던 얘기는 이게 무슨 구조다? 병렬 구조란 얘기고 그럼 여기에 뭐 굳이 생략된 말을 넣으라면 I could neither concentrate on reading nor I could가 생략됐는데 I could 뒤에 지금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지금 relaxed 같은 형태가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그럼 얘를 옳게 고치려면 일단 릴렉스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요. 릴렉스의 의미는 뭐 이게 쉬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게 헐트 같은 애야. 헐트 같은 애. 헐트 뭐 다치게 하다도 헐트고 다치다도 헐트죠. 릴렉스도 마찬가지. 쉬게 편안하게 해주다도 타동사도 릴렉스고 자동사도 릴렉스니까 얘가 될수 있는 형태는 릴렉스 또는 비릴렉스드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I could neither concentrate on reading nor be relaxed 또는 relax. 그래서 concentrate on reading 한다면 calm myself down 하거나 또는 뭐 calm down 하고
릴렉스하고 같은 말이죠. 내 자신 calm myself down이나 뭐 I can relax 난쉴수 있다나 같은 얘기니까 둘다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릴렉스의 반대말, 릴렉스드의 반대말, nervous죠. 됐습니까? 편안한, 긴장된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s the dental assistant called each patient in. 그래서 as에 대한 얘기 뭐뭐 했을 때겠죠. 뭐 어시스턴트는 조수자죠. 그래서 뭐 치과 조무사가 각각의 페이션트에 대한 얘기 환자인데 또 무슨 뜻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렇죠. 인내심 있는 이란 형용사도 되죠. 명사는 환자, 형용사는 인내심 있는. 그래서 환자겠죠. 이치 뒤에 단수 명사 오는 거. 그래서 덴탈 어시스턴트가 각각의 환자를 불러들였을 때, I felt worse and worse.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에 굳이 넣으자면, I felt more nervous and more nervous, more nervous and nervous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nervous한 기분이 점점 더 어때졌다? 악화되었다. 그리고 비교급 and 비교급이죠. feel 어떤 하면 뭐예요? feel 어떤. 어떤 상태를 느끼다니까 얘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입니까? word를 써도 똑같은 뜻이죠. 이렇게 비교급 and 비교급 했는 부분 아무 문제 없고.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에서 어법상 틀린 것도 찾아야 되니까 1번은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사이에 들어갈 calm down myself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니 물어본 거고요. 2번은 병렬 구조에서 여기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여기도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 아닌데 동사 원형이 아니네 틀렸네라는 눈치채란 얘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 and 비교급에서 점점 더 어떤 기분이 들었다라는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점점 심해졌다는 얘기는 점점 더 어떤 기분이 됐다? nervous한 기분이 됐다. 긴장했다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긴장하면 뭐 버릇 중에 어떤 뭐 손톱 물어뜯거나 다리 떨거나 이런 것들 있죠. 손톱 물어뜯고 있죠. 오케이. bit은 byte, bit, bitten이죠. 물다가 byte고 과거형은 byte, bit. 그다음에 pp형은 bitten, biten이죠. 처음 나는 손톱을 물어뜯었다.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 I started drumming my fingers.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단 얘기입니까? 손가락으로 북처럼 치기 시작, 손가락으로 두들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어디를 두들겼냐면, on arms of the chair. 의자의 팔걸이에 손을 막 두드리고 있었다. 막 손가락을 이렇게 딱딱딱딱딱, 막 손가락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동작 했다. 전부 다 어떤 감정의 표현? 그렇죠. nervous 된 기분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는데요. No sooner A than B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No sooner A than B. 그리고 No sooner도 마찬가지. 지금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No sooner 뒤에는 여기 지금 보니까 문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than 뒤에도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있죠. No sooner A than B에서 문장이 나오고 일단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No sooner A than B라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의미다? A 하자마자 B 한다라는 표현이죠. A 하자마자 B 한다. 의미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 지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부정어의 도치죠. 부정어의 도치. 그러니까 이 no sooner 뒷부분에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법적으로 틀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있던 헤드가 원래는 여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정어 도치되니까 일로 불려나온 거죠. 그래서 no sooner had the assistant called my name than I felt cold all over. 그래서 누가 뭐 하자마자 어시스턴트가 내 이름을 부르자마자 나는 온몸에 한기가 들었다 이 말이죠. I felt cold. 뭐 이건 마찬가지. felt 뒤에 어떤 시 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난 추웠다. 한기가 들었다. 오한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I felt cold all over. And 그리고 또 while로 바꿔 쓸수 있는 as가 계속 보이고 있죠. While I was walking toward the examination room. examination 뭐예요? 검사죠, 검사. 줄여서 줄이면 뭐가 됩니까? exam이 되죠. 맞습니까? 뭐 테스트하고 같은 얘기죠. test room, examination room. 그래서 내가 뭐 검사실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 my legs felt weak. 오케이. 그래서 또 weak의 뜻이
약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지금 자 이걸 가지고 5번을 가지고 틀렸다고 가끔씩 얘기하는 애들 있는데 어떤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게 문장의 뜻이 내 다리가 약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가지고 틀렸다고 하는 애들은 왜 그러냐? 선생님 어떻게 다리가 느낍니까? 그러면 이게 왜 맞는지 설명해 줘. 5번은 왜 맞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가면 내 다리가 뭐 약한 상태를 느꼈다. 다리가 어떻게 느껴? 다리가 느껴져야지. 그런 거 아니야? 왜 맞습니까? 이거 왜 맞는 거죠? 왜 틀리지 않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I felt my legs weak.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난내 다리가 약해졌다는 걸 느꼈다니까. I felt my legs weak.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답은 그러면은 2번이랑 5번인가? 응? 자, 아까 전에 내가 feel 뒤에 뭐가 오면 feel을 뭐로 바꿔도 똑같다 그랬어. 비동사로 바꿔도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거야, 이거. 이것도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 가지고 12, 뭐, 다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이런 애들한테 이거 비동사로 바꿔도 돼. 내 다리가 약해졌다. 라고 해도 되니까. 약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해도 되니까. 상관없다. 여기도 나오고 있죠. feel 어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예? 네. 예. 자, 이거 부정어의 도치야, 부정어의 도치. 예를 들어서, I have, 뭐 이런 간단한 거 이거. I have never seen, 나 그거 본적 없다잖아. 그러면 부정어의 도치, 얘를 도치시킬 수 있다고 문법적으로 다 배웠어. 그럼 얘를 도치시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Never have I seen it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I don't 아, 이거는 좀 그렇고 I have few friends 내 친구가 거의 없다죠 이거 그렇죠? few 도치시키면 어떻게 돼? few do I have Friends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럼 few는 내가 수업할 때 뭐라 내 안에 not 있다기 때문에 이게 도치제도 마찬가지 뭐다? 아참 얘는 참 순서 잘못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반동거리 해야죠. Few friends do I have? 부정어의 도치가 중요한 것은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인다. 이거 해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니까? 거의 친구가 없어.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도치시킬 수 있죠. 이렇게 나가고, 여기 일반 동사 있으니까 두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have 앞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니까 끌려 나가는 거죠. 부정어의 도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지칭 대상 찾기네요. 지칭 대상. 그리고 이제 What happened in Chicago가 의미하는 말을 우리말로 써라. 이거 뭐 요새 신경향 이러면서 이런 거 나오죠. 크게 뭐 신경향도 아니고 여러분 중학교 때 했던 건데 고등학교 문제에다가 집어넣은 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 he가 누군지를 쭉 봐야 되겠고요. A tough biker had just left a bar when he discovered that his bike had been stolen. 오케이. 그래서 뭐 요런 거 요런 거뭐 요런 거뭐 동사 되는 부분도 쭉쭉쭉쭉 표시했더니 뭐 얘가 이렇게 표현할 만하죠. 그쵸? 얘가 요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죠. 얘도 이런 형태 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터프 바이커 하면은 좀뭐 우락부락하게 보이는 좀 무서워 보이는 자전거 아니 뭐야 오토바이 타 자전거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터프 바이커가 방금 뭐 하려고 했다? 떠나려고 한 거예요. 바를, 술 마시는 바를 막 떠나려고 했습니다. When he discovered, 그가 뭐 했을 때, 그쵸?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that his bike had been stolen. 그의 오토바이가 도난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막 나서려고 했습니다. 떠나려고 했습니다. 어? 내 오토바이 어디 갔어?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에 글을 쓴 거냐면 이 순간에 쓴 거고, 그러면 도난당한 거이 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떠나려고 했던 것도,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다가 떠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나갔는데 발견한 거니까, 발견한 것보다 떠난 게 조금 더 과거죠. 이거는 뭐 그냥 left 해도 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바이크가 당하는 거죠. 스틸을 당하니까 이렇게 요 앞부분 헤드빈을 보고 나는 무슨 시제이고 과거 완료 시제이고 빈 스톨른 보고 나는 수동태다. 과거 완료 수동태는 헤드빈 스톨른 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할 말이 있죠. Angry, he returned to the bar and shouted.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앵글이 이런 걸 보고 문법 뭐 어떤 문법에서 배운 거다. 그렇죠? 분사 구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사 구문은 우리가 늘 하던 게 뭐냐면 친절 버전으로 바꿔주는 거죠.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친절 버전으로 바꾸려면 꼭 필요한 게 접속사죠. 그렇지, 수민아. 그래서 when he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 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Because he was angry. 됐습니까? 그가 화가 났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가 화가 났기 때문에 he returned to the bar and shouted. 꼬리를 빽 지른 것도 되돌아와서. 됐습니까? 그럼 분사 구문이 되는 과정을 잘 보면 일단 화가 난 놈하고 되돌아와서 소리치는 놈이 똑같으니까 칼질을 두번 하는 거죠. 그래서 being angry인데 이 being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죠. 그리고 분사 구문이라는 건 결국 내가 늘 얘기하지만 분사라는 말 일본 놈이 만든 얘기고 분사라는 건 뭐가 못했단 얘기다. 동사가 형용사 됐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being이 있으려고 봤더니 야, 앵그리가 얘또 뒤를 두드린 등 뒤통수 치면서 야, 너 형용사냐? 나도 형용사다 하면서 날려버릴 수 있게 된 그런 문법인 거죠. 조금 이따 이런 게한번더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화가 났기 때문에 되도록 서 있습니다. 뭐라고 서 있습니다. I'm going to have a shot of whiskey. 그렇죠. 나 위스키 한잔할 거야. If my bike isn't back by the time I'm finished. 전부 다 지금 언제 있을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if my bike will not be back 이지라 해놓으면 미쳤나 이러면 됩니다. 있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써놓으면 의외로 눈치 못 채는 애들이 되게 많아. 있습니까? 여기에 won't be back 있다고 오면 안 됩니다. if my bike won't be back 이런 거 절대로 안 돼요. 만약 라면에 will 넣으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될건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그때는 명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미래 시제 쓸일 있으면 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약 라면이기 때문에 if my bike won't be back by the time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if my bike won't be back by the time I'm finished.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는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생겼댔다? 왜 생겼댔죠? 관계사가. 그래서 만약 내 바이크가 내가 피니시드 뒤에 생략된 말은 뭐 여기에 들어갈 만한 형태로 오면 되는데 그렇다면 얘 성격이 누구처럼이니까 인조이처럼이니까 having a shot of whiskey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having a shot of whiskey 하는 것을 끝마칠 그 시점까지 if my bike isn't back, B가 왜 들어가?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what happened in Chicago will happen. 한번 길어봤자 it이라는 얘기는 얘가 둘중 뭡니다. 그렇죠. 얘가 뭐다? 관계 대명사 의문사가 아니라는 거. 사실은 의문사의 what도 간접 의문문이면 it이 되는 거고요. 이게 조금 what이 조금 짜증나는 점이 그 점입니다. 관계 대명사 what도 한번 길어봤자 명사고
그다음에 의문 관접 의문문도 몇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찾을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뒤 문장이 없으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헷갈리고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는 별로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지금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했던 거?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죠. The thing which happened in Chicago will happen.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발생할 거다. 조건절이죠. 여기서 if에서 시작된 조건절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조건절의 특징은 전부 다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전부 다 여기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에도 if by the time I will be finished 해도 안 됩니다. 전부 다 현재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야. 주절이 여 뒤입니다. 그러니까 if부터 시작해서 I'm finished까지가 전부 다 조건절이기 때문에 전부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if my bike won't be back by the time I will be finished. I will finish 있다고 돼 있으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PP형이죠, PP형. PP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좀 이상한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걸 지나치게 엄격하게 PP형을 적용하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생각해? 내가 끝마쳐 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내가 끝을, 지금 내용상은 내가 마시는 걸 끝낸다는데 이거를 만약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게 내가 끝마치는 게 아니고 내가 끝마침을 당한다처럼 돼서 이거 틀렸다라고 시비 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대화체라든지 이런 데서 내 끝마친다라는 표현을 수동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 am finished의 의미가 I finish의 의미도 될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거 왜 수동태야 이상하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뭐 PP형은 뭐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얘가 당한다라고. 그렇게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끝마친 I finish의 의미라는 것도, 이거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났고, 이 부분이 주절이니까 여기에는, 주절에는 미래에 생길 일은, 여기에다가 만약 라면 속에 will 안 넣는 거지, 주절에 미래에 있을 일인데 또 여기다 will 넣으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발생했던 일이 will happen here. 여기 as well의 뜻은, 또한 역시 투죠, 투. 그니까, 여기에서 일어날 거야. 그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시카고에서 내가 위스키 다 마실 때까지 내 바이크가 안 돌아와 있으면, 시카고에서 있었던 내가 저질렀던 짓을 여기서도 할 거라고 한 거죠. 근데 시카고에서 지금 뭔 짓을 저질렀는지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애가 생긴 게 어때? 막 이랬단 말이야. 뭐야, 문신있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쪼는 거죠. 아저 새끼 졸라 깡패 같은 새끼인데 빠를 뭐 작살을 낸다든가 친구들 불러서 뭐 어떻게 할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I really don't want that to happen again. 오케이. 그래서 이 t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지시 대명사란 얘기죠. 그쵸? 네. 이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에 나왔던 걸 다시 불러오는 데십니까? 조금 지시 대명사라는 얘기, 그럼 뭐를 가르쳐요, 이 뜻은? 그렇죠. What happened in Chicago죠. 그래서 want A to do죠. 난 정말 원치 않아. 그래서 뭐,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to be happened가 될 수도 있고, to happen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떤 경우에 to be happened냐 하면, 얘가 이걸 당하는 경우에는 to be PP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일이, 그렇죠. 지금 뒤, 여기도 보이다시피 자동사죠. 이렇게 능동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 형태가 맞다라는 거. to be happened 있다고 오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발생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 또 나왔죠? 아까 나왔던 이거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겁먹어서 이 말이죠. 겁먹어서 스케어링 있다고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생략된 말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As 여기 생략된 말은 because죠. 또 because many people were scared가 생각됐죠. Because many people were scared. 많은 사람들이 겁먹었기 때문에.
They left the bar겠죠? They left the bar immediately and started searching for the bike. 그래서 겁먹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겁먹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번갈아가면서 시생이 난리를 치네. Immediately의 뜻은 그렇죠. Right away의 뜻이죠. Left the bar right away. 그 다음에 이 형태인 이유는 얘가 설명해주죠.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 행동을 엔드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바를 떠났고 그리고 좀 이상해. 그냥 도망가면 집으로 도망가면 안 되나? 뭐 어쨌든 유머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겠죠. 뭐 하기 시작했다? 동명사죠. Searching for the bike 하는 걸로 시작했다. The moment. 뭐, the moment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고요. 굳이 뭐, 이거 생략됐다고 안 보고. The moment 주어 동사는 뭔 뜻이다? 그렇죠. 누가 뭐뭐 했던 그 순간. 하자마자는 아니고요. 그 순간. 누가 뭐뭐 했던 그 순간에. 뭐, 근데 하자마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뭐 하는 순간에. 투부정사의 부사적부위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가 떠나기 위해서 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던 그 순간에 a man ran back inside. 어떤 놈이 다시 뛰어서. 그러니까 이 ran이라는 녀석을 쓴게 보이죠? 뭐 매우 어떤 상황이다? 다급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죠. 오케이. 여기 he가 다른 놈이네요. 그쵸? 계속해서 he는 tough biker였는데 얘만 지금 방금 뛰어 들어온 그 사람이죠. reported 알려준 거죠. 겉만든 되시겠죠. 뭐 뻔하죠. 데디아를 알려줬다. that the bike had been returned. 자, 여기 또 나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과거 시제. 요거는 과거 완료인데 수동태라는 거. 아까는 없어졌으니까 had been gone이고 이번에는 되돌아왔으니까 had been returned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사실은 return도 마찬가지예요. return도 또뭐 같은 애냐면 return도 hurt 같은 애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return이 뭐 하다도 되고 타동사로서 무엇을 돌려놓다도 되고 되돌아오다도 되죠. 그러니까 내용상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더 바이크 헤드 리턴드 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아까 릴렉스처럼. 됐습니까? 얘를 리턴드 했다고 해서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얘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리턴이 자동사, 타동사 모두 하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by someone이 생략된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바이크가 되돌려졌다라고 알려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return의 뜻은 되돌려 무엇을 돌려놓다의 수동태로 했는데 return이 뭐 자동사도 되니까 두 형태 모두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as가 또 when의 뜻인 거죠. 지금 이번에 when the biker turned to leave. 뒤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몸을 돌렸다. 떠나기 위해서 몸을 돌렸을 때, the bartender cautiously asked what had happened in Chicago. 됐습니까? 자, 이거 재밌죠? 여기에 이거 하고 여기에 이건 다르죠. 그쵸? 여기에 이 친구는 뭐였는데? 관계대명사였는데 얘는 뭐예요? 의문사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의문사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물었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at하고 이 what 똑같이 생겼고 거의 뭐 뒷부분도 생긴 게 거의 똑같죠. 하나는 뭐 이건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asked가 왔기 때문에 had happened를 쓰는 겁니다. 뭐 내용상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한 번은 관계사고 한 번은 의문사죠. 오케이. cautiously의 뜻은 조심스럽게죠. 그렇습니까? cautiously. 오케이. 조심스럽 일단 같은 말은 뭐가 있고 carefully가 있죠. 그렇습니까? cautiously 있고 그 다음에 conscious 네가 얘기한 건 consciously야. 그렇습니까? 의식을 가지고서 컨셔스가 의식이 있는 이죠. 그렇습니까? 컨셔스려면 정신을 차리고서 이런 부서겠죠. 의식이 있는 상태로.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무슨 일이 시카고에서 있었었는지를. 그래서 the top biker replied casually. casually는 뭐예요? 그렇죠. 무심코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그뭐 양복 같은 걸 보고는 수트라고 하지만 그냥 평상시에 입는 옷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캐주얼 웨어라 그러죠. 캐주얼. 캐주얼이 그냥 뭐 이상하게 썼는데 뭐 이거. 캐주얼이 뭐 평상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이니까 얘가 유주얼이라든지 이런 뜻인데 캐주얼리의 뜻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캐주얼의 뜻은 무심코. 됐습니까? 신경 쓰지 않은 채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은 이번엔 아까는 타동사로 쓰였는데 타동사로 쓰여서 수동태 형태지만 이번엔 또 자동사인 거죠. 내가 되돌아왔다. To my hotel room. 걸어서 걸어갔죠. 뭔 일이 있었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설명 있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내용상 얘를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그렇죠. as soon as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죠. as soon as he stood 그 순간에 라는 뜻이 그 순간에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가 우리말 스럽게 하면 바뀌면 같은 뜻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 삽입 문장 삽입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을 때 중요한 정보들이 뭐가 있냐면 어떤 접속 부사들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대명사들 됐습니까 이 대명사들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뭐 얼핏 봤는데 대명사는 안 보입니다 오케이 근데 연결어는 보이죠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알죠? besides 까지 아시죠? beside는 옆에인데, 거기다 s 붙이면 게다가죠, besides. 게다가, 뭐, 요런 거는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이런 거낼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다 변형 문제에서. 근데 in addition을 안 넣어놓으면, 같은 말도 알아야 되겠죠. besides, the salt water has caused the wood to become as hard as stone over time.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 뭐가 보이냐면 cause A to do가 보이죠 그렇죠 cause A to do는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죠 됐습니까 내용상 여기에 has made를 쓰면 얘는 그냥 become이 되는 것도 알죠 그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over time의 뜻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란 뜻이죠 그 다음에 as 원급 as도 보입니다 뭐만큼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게다가라 했어요. 게다가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죠. 만들었네요. 바닷물이 has caused wood 나무를 뭐하도록 to become as hard as stone 뭐만큼 단단하게 돌만큼 단단하게 만들어 왔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대명사가 있으면 좀 쉬운데 대명사는 없고 대신 연결어랑 뭐 파악이 중요한 거다. 내용 파악이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제 나무가 뭐해진 게, 돌만큼 단단해진 게, 뭔가 좋았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빴단 얘기를 하는 거야. in addition 때문에 뭔가 좋은 영향, 그렇죠? 계속 이어가는 거죠. 뭔가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뭔가 이어가, 그러니까 돌이, 아니 뭐 나무가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게다가 뭐 바닷물의 영향으로, 우드가 저 become as hard as stone 됐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The city of Venice was originally built on the island of Lagoon by people seeking safety from attacks. 그렇죠? 그러니까 베니스라는 도시가 여러분들 뭐 사진 같은 거를 본 거예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특이하죠. 그렇죠? 거기 가면 꼭 타봐야 되는 게 뭐예요? 곤돌라죠, 그렇죠? 있습니까? 거기 주요 운송수단이 곤돌라죠. 그때 도시 자체 그 전체 밑에 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알고 봤더니 민물이 아니고 바닷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라군이 뭐예요? 산호초죠, 산호초. 그니까 산호초는 민물에 안 생기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기 때문에 후 피플인데 뭐지겠냐? 후 워가 생략되죠. 그니까 who were seeking safety from attacks. 첫 문장은 베니스라는 도시가 그 탄생의 기원이죠. 기원. Origin of the city of Venice죠.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 보이고요. Where 보이고요. 그다음 행위자가 보이는데 행위자를 분사로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라는 도시는 원래 건설됐죠. 어디 뭐의 뭐 위에 산호초 섬 위에 이 말이죠. 산호초 된섬 위에 건설됐는데. 행위자, 건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죠? 당연히 사람이겠죠. 뭐 동물은 아니겠죠. 사람인데,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 그렇죠. 안전을 찾는 사람들이죠. 뭐로부터? 그렇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다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포심이 네거티브한데 그것 덕분에 지금 아름다운 도시가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공포심이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역사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 공포심 때문에 생긴 게 바로 베니스라는 얘기를 했고요. Although the Lagoon Islands were soft and sandy. 그쵸? 어도가 보이고 있죠? 어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는 soft, 중요 내용으로 이런 말이 보입니다. The people made solid foundations by driving wood sticks into the ground.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드라이브 A 인투 B. 이제 드라이브의 뜻을 여러분들이 꼭 운전하다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동시키다, 몰고 가다. 됐습니까? 또는 드라이브 뒤에 어떤 시가 나오면 또 어떤 상태로 만들다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by doing 보이고 있고. 이제 둘이 이제 동시에 시작했네, 이번엔. 그쵸. 무슨 이렇게 뭐 콘서트 보는 것 같아. 둘이 듀엣으로 나왔고, 뭐한 명이 막 노래하다가 좀 쉬고 있으면 딴 사람이 노래하고, 동시에 노래하고 이런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스테이크가 뭐예요? 먹고 싶다 하지 마시고요. 말뚝말뚝.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고기 스테이크는 스펠링 이런 거 아시죠? 뭐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게 스테이크고 발음은 똑같지만 이거는 스테이크고요. 이건 말뚝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라군스 아일랜드 산호초의 섬의 특징이죠. 산호초 섬의 특징은 어떤데? 부드럽고 모래가 많은 거죠. 비록 그랬지만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요? 솔리드를 고체라고 하면 지금 좀 어색하죠. 물론 솔리드가 고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hard의 뜻이죠. 바꿔 쓸수 있는 건 일단은 hard도 있고 또 F로 시작하는 단어 이제 좀 알아둬야 될것 같은데. F로 시작하는 여기 바꿔 쓸수 있는 건 뭐겠어요? form이죠, form. 그렇죠? From foundations. 근데 from foundation 발음이 좀 어색하네요. 소리 연달아 할까? 어쨌든 solid가 고체란 뜻도 있지만 단단한이란 뜻으로서 from foundation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모래사장 위에 이런데 뭐 건물 같은 것도 여러분도 뭐 항구 같은 데 가보면 그렇죠? 항구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뭐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전부 다그장 뭐야 그 선착장이라고 해서 선착장 밑에 전부 다 말뚝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위에 뭔가 건물을 세우면 눌릴 거 아니야. 근데 아무 대책 없이 하면 얘가 이 건물이 서서히 밑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모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런데 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솔리드 파운데이션이 필요했고 그 솔리드 파운데이션을 만든 방법이 뭐야? 나무 말뚝을 어디에다가 땅속에다가 모함으로써 박아 넣음으로써 밀어 넣음으로써 됐습니까? Drive A into B는 A를 B로 가지고 가다 이동시키다 여기 밀어 넣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운전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애들이
뭘 하기 위해서? 시티를 컨스트럭트 하기 위해서 solid foundation을 재료가 뭐예요? 그럼 재료가 나무 말뚝이 나무 말뚝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드니 처음 나왔고 그 위에 다시 보니까 나무가 그 소금물 때문에 바위처럼 단단해졌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ce this was done, they placed platforms on top of the stakes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once에 대해서 뭐다 알고 있겠죠? 무슨 뜻이다? 일단 뭐뭐 하면이죠, 접속사. 오케이, this에 대한 얘기는 뭐 대신 왔다? 그렇죠. Driving wooden stakes into the ground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땅에다가 나무 말뚝을 박는 것이 was done.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다시피 얘가 그대로 왔으니까 동명사 주어니까 동명사니까 여기에 these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얘도 were가 these were done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These were done이 아니고 driving이란 동명사 주어니까 this was done이고요. 그 다음에 베니스를 건설한 사람들이겠죠. 데이가 놓았다는 얘기인 거죠. 뭘 놓았습니까? 플랫폼. 플랫폼은 뭐 넓은 이런 평탄한 지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역 같은 데 가면 플랫폼이라 그러죠. 기차 타기 위해서 기다렸네. 평평한 이런 지역을 on top of the stakes 말뚝 위에다가 플랫폼을 설치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다가 한 이유와 그 다음에 건설 과정이 보이죠. 먼저 말뚝을 단단하게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플랫폼을 설치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일본에 올수 있냐 하면 in addition에 올 수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이제 나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나무는 약하다고 생각하잖아. 그쵸? 근데 나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가 나무가 바닷물 때문에 바위처럼 튼튼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근데 그 앞에 in addition이 있으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아, 나무로 하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잘 버텨준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얘기한 다음에 게다가 돌만큼 단단해졌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 나무 말뚝에 대한 뭔가 얘기를 좀더 하고 그 다음에 in addition이라는 연결어가 들어가고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본이 아닌 이유를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Venice building were constructed on these platforms. 뭐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뭐 뭐를 설치했고 플랫폼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베니스 건물들이 수동태죠. 건설했다. 이 플랫폼 위에 건설했다. 그러니까 일본엔 도저히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It may seem strange.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It may seem strange that they used wood for the foundation since both stone and metal usually last longer.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단 잘다 써놔서 재미가 없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that 이하로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이상해 보일 that 이하 that 이하가 이상해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that 이하가 주어고요. 데디야, 뭐가 이상해 보일지도 모른대냐? 베니스를 건설한 사람이 뭐 했다라는 것? 나무를 사용했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저 파운데이션, 기초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sinc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because죠. 그렇습니까? 뭐뭐 이유로가 아니죠, 이거. because, both A and B 떴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both A and B는 암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쵸? day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어때야 되겠다. 지금 fact 얘기하고 있죠? 지금 시제가 현재라야 되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day 뒤에 동사의 형태는 s 단다, 안 단다? 안 달죠? 근데 여기 동사가 어딨지? 얘가 동사죠, 동사. 그쵸? last의 뜻이 모두 있다. 지속하다. 버티다 이런 뜻이 있죠. 마지막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더 보통 돌에 그것들이 왜냐하면 뭐랑 뭐둘다 돌과 금속 둘다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들이 나무를 for the foundation으로 used 했던 게 may seem strange 이상해 보일지도 몰라. 기둥은 뭐 거기에다가 건물 같은 거 치려면 엄청 버텨줘야 되는데 나무로 그걸 버티겠어? 됐습니까? 지금 한 얘기는 이 베니스와 같은 형태로 물이 없는 바닷물이 없는 곳에 뭘 했다면 똑같이 나무 말뚝으로 박고 그 위에 베니스에 있는 건물 정도의 하중이 걸리는
웨이트가 나오는 건물을 지으면 이 나무가 틀림없이 뭐할 거다? 부서질 거란 얘기거든. 그래서 베니스 뭐 사진 같은 거 봐도 알겠지만 뭐 3층, 4층짜리 건물들이 있습니다. 나 그런 건물들을 나무 말뚝, 모래사장이 있고 그 위에 나무 말뚝을 박고 그 위에 3층, 4층짜리 건물을 올렸다 생각해봐. 그러면 저게 안전할 거 생각해 불안해 보여. 당연히 불안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와 나무로 이런 규모의 건물을 버틴다고 이게 가능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그게 가능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문장이 거기에 부합되죠. 그렇죠? 그런데 인 에디션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던 첫 번째, 최소한 첫 번째 이유는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버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의문만 제기했습니다. 돌과 금속 모두가 더 오래 버티기 때문에 나무를 사용한 게 이상해 보일지도 몰라 했어요. But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얘도 못 들어가고요. 됐습니까? 왜 3번은 못 들어가냐? 버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안 나왔죠. 됐습니까? But wood decay is caused by microorganisms such as bacteria and fungi. 오케이, decay는 부식이죠. 썩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부식은 수동태 또 떴죠? 뭐에 의해서? 아주 작은 생명체죠. 작은 유기체들, 뭐와 같은 박테리아와 곰팡이와 같은 작은 유기체에 의해서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4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은 매우 유력한데 뒤에 내용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Because Venice wooden foundations are underwater, they are not exposed to those microorganisms.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봤더니 여기 못 들어가게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뭐라고 했냐? 나무가 썩는 게뭐 때문인데, 미생물들 때문인데, 뒤에 보니까 미생물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살 수가, 그 위에 우든 속에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베니스의 나무 파운데이션들이 어디에 있고, 물 속에 있고, 대기에 대한 얘기? 이거 대체 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expose의 뜻이 뭐니까? 노출시키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는 게 맞죠. 그것들이 뭐 하지 않는다? 파운데이션들이 노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치사의 to죠. 누구누구에게죠. 그러니까 be exposed to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노출되다. 이러한 유기생물체들에게, 아니, 미생물들에게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끝까지 왔네요. 뭐 5분밖에 더갈 데가 없죠, 이제. In addition, 게다가 소금물이 나무가 못되게 하는 돌만큼 단단해지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for these reasons죠. 이러한 이유, 몇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까? 두 가지 이유 나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ecay가 뭐에 의해서 microorganisms에 의해서 했는데, 얘가 underwater에 있으면 산소가 부족하겠죠. 산소가 부족하면 거기에는 물속에 곰팡이 끼는 건 있긴 있는데 잘 없죠. 얘들이 호기성 마이크로니즘들이에요. 산소를 좋아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The city has stood for centuries, 수백 년 동안 서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뭐가 일어나죠? 베니스 지역에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땅을 더 파겠죠. 땅을 더 파다 보면 지하 수위가 낮아져서 그래서 얘들이 자꾸 기둥 나무 말뚝들이 공기 중에 노출돼서 요새 뭐 기둥들이 썩고 썩는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 4번. 오케이. While working on her doctorate, ecologist Elizabeth Durberry discovered an interesting fact. 그래서 doctorate 뭐라고? 뭔가 선언문 이런 거 아니에요? 선언 박사? 그럼 에콜로지스트는
그렇죠. 생태학자죠. While은 하는 동안이죠, 뭐.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이 되는 거죠. While working on a doctorate.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생태학자인 엘드베스 더 베리가 뭔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해놓고 땡땡 해놓고 이건 동격인 거죠. 동격. 그렇습니까? The songs of sparrows change over time. 그래서 뭐가 뭐 한다는 흥미로운 사실입니까? 참새의 노래가 그렇죠. 시간이 좀 흘러감에 따라서 서서히 바뀐다는 거. 마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행하는 노래가 시대마다 다르듯이 참새들도 노래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그냥 새들 짹짹짹짹 이런 줄 알았는데 어쩌면 뭐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하는 얘기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find out how, why She compared current sparrow songs with those recorded in the same areas in the 1970s when the vegetation was much sparser than now. Okay, 그래서 어휘들 좀 살펴보고요. 여기에 이러한 일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compare 뜻은 뭐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보이는 구조가 compare A with B입니다. A와 B를 비교하다 할때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그다음에 current도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오케이. current에 대한 얘기. 현재의죠. 또 무슨 뜻도 있다. 그쵸. 화폐라 뜻도 있죠. 잘 알고 있네요. 그 외에도 뭐 직류 교류하는 물, 뭐 전기의 흐름도 커런트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재의. 그러니까 여기 커런트 대신 쓸수 있는 건 P로 시작하는 그렇죠. 프레젠트가 있죠. 현재의 참새 노래와 그 다음에 이제 도즈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that도 아니고 도즈냐 하면 도즈가 뭐 대신 왔기 때문에 스페로우 송스 대신 왔으니까 복수로 받아야죠. 대신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that을 많이 봤지 도즈는 잘안 보는데 that 써 있으면 이거 틀렸다는 눈치채야 되고요. 그 다음에 recorded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게 녹음하다인데 송이 녹음되는 거죠. which was가 생략됐죠. those which 아, 참, were가 생략됐죠. which were 그래서 지역은 달라 같아. 지역은 같죠. 하지만 뭐가 달라? 타임라인이 다르죠. 1970년대 같은 지역에서 녹음된 그 스페레오 송즈와 커런트 스페레오 송즈를 compare A with B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베지테이션에 대한 얘기 뜻은 찾아보면 초생이라고 안 나오나요? 그렇죠. 식물의 구성을 얘기합니다. 식물의 구성.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뭐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나무들이 살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생물의 구성과 뭐 예를 들어 옛날에는 뭐 대나무가 많았고 지금은 뭐 옛날에는 대나무가 많고 지금은 소나무가 적어 그때는 소나무가 적었는데 지금은 대나무가 적어지고 소나무가 많아졌다 이런 거. 오케이. 그다음에 스파스로부터 왔죠. 스파스에 대한 얘기 드문이죠. 드문 희귀한 반대말은 덴스가 있죠. dense common 됐습니까? 빽빽한 dense, 드문드문한 뭐야, sparse. 됐습니까? much는 훨씬인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엔 나무가 더 적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나무가 적었었던, 됐습니까? 이 when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한 거죠. 관계사죠, 관계사. 1970년대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70년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지금보다 훨씬 드물었던 70년대 같은 지역에 녹음된 스페레오 송즈와 커런트 스페레오 송즈를 compare 됐다. 오케이, 이제 했으니까 이런 말 나오기도 했죠. Surprisingly, there was a connection between spheroid song tempos and changes in vegetation in these areas. 그래서 뭐가 있답니까?
그렇죠. 연관성이 있대죠. 뭐와 뭐 사이에 3세 노래의 속도, 뭐 템포니까 노래 분 속도, 그리고 변화. 그렇죠. 뭐에 있어의, 그렇죠. 식물 어디에, 이 지역에서 말이죠. 이러한 지역의 식물의 변화와 참새들이 노래 부르는 템포 사이에 연관이 있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식물이 뭐 옛날엔 적었는데 지금은 많아졌어.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다? 템포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잭잭잭잭잭 했는데 지금 잭잭잭잭잭잭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Apparently, as vegetation became thicker의 반대말 뭐 어버가면 되시겠죠? The sparrows' songs slow down. Okay. Apparently에 대한 얘기. 그렇죠. 같은 말은 O로 시작하는, 그렇죠. Obviously죠. 잘 알고 있죠. 많이 만나봤으니까. 분명히 명백하게 눈에 확 띄게. As vegetation becomes thicker. 그래서 식물이 점점 더 빽빽해짐에 따라. 반대말은 여기 있죠? 바로 반대관계. 희귀한, 드문. 뭐, rare로 하고 갔죠. 원형은 rare죠. rare라든지, 뭐, uncommon. 그렇습니까? 뭐, 그러면 thin도 비슷한, more, 뭐, thinner 해도 되겠죠. much thinner than now, 지금 thicker. thin하고 thick하고 반대말이니까. 그래서 나무가 점점 많아지면, 그래서 뭐, 점점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많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뭐 그런 모양이죠. Since slower songs can be heard more clearly in leafy surroundings. 오, 그쵸?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 안 해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게 아니거든, 이러네요. 그래서 왜,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더 느린 노래가 뭐할수 있기 때문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찌 훨씬 더 명백하게, leafy에 대한 얘기, 잎사귀가 많은, 말이죠. leafy. leaf가 나뭇잎이니까 leafy 하면 잎사귀가 많은. 됐습니까? surroundings는 환경이지, 주변 환경. 그래서 나무가 많은 환경에서 더 느린 노래가 더 정확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많아지면 songs가 slow down해진다. 됐습니까? Of course, 물론, the sparrows are more likely to learn the songs that they can hear best. 그래서 당연하게도 하고 있죠. 당연하게도 뭐 참새들이 더뭐할것 같다, 배울 것 같죠. 그렇죠. 노랜데 어떤, 그렇죠. 그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됐습니까? 잘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배우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잘 들려주려 그러면 점점 나뭇잎이 많아지면 점점 느리게 불러줘야지. 뭐 교육 같은 거할 때도 뭐 새끼들 교육할 때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겠죠. As the sparrows learn the slower songs, they become more common in the area. 그래서 모함에 따라 배움에 따라죠. 더 느린 노래를 배우고 있다면 sparrows become more common. 더 어때진다? 흔해진다. 반대말 스페어스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지역에서 더 흔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학자죠. 그래서 이거는 저그 업적이죠. 업적. 됐습니까? 이 사람이 해낸 업적은 is the first evidence. 첫 번째 뭐다? 증거다. 피로 시작하는 프루프하고 같죠? 증거다. 그래서 얘를 이제 마치 어떠시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됐습니까? 증거는, 근데 해석은 어떤지처럼 해도 되는데, 동격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증거는 증거인데, 어떤 증거? 그래서, 해비타트가 뭐예요? 해비타트. 서식지죠. 그렇습니까? 서식지의 변화가 뭐할수 있다? 바꿀 수 있죠? 새들의 노래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응? 뭐라고? 지, 뭐? 진화? 에볼루션이 진화겠지. 그렇습니까? 머릿속에 막다뭐 E로 시작하는 거다 꺼버리 들고 막 이러니까 큰일 납니다. 에비던스 증거야. 자, 그럼 얘가 마치 관계사처럼 많이들 착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얘가 관계사라면 the first evidence가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이 여기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죠.
그걸 보고 이제 대시 대 뒷부분이 완벽한 이거 사실은 뭐의 일종이다. 겉만 느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쓰이는 걸 보고 뭐 the fact that the evidence that 된이야라는 증거. 오케이. Eating habit, time difference, health condition, temperature 아시죠? 기온이죠. 온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식지의 변화. 물론 서식지의 저 변화란 여러분들 여기서 뭘 열심히 찾냐면 vegetation changes를 열심히 찾았을 텐데 vegetation change가 없죠. 그렇죠? 그럼 가장 베지테이션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야? 헤비타트가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자, 이 문제 유형은 딱 뭐냐면 선택지가 어려운 거야. 그렇죠? 여기는 별로 안 어려워. 크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여기 뭐 여기에서 여기에다 이 단어를 딱 박아놨어. 그렇죠? 이 단어 대신에 좀더 이거를 좀더 쉽게 시작했다면 뭘 박아놨냐면 Master's Degree 이름을 넣겠죠. Master's Degree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수 있을 겁니다. Master's Degree 하면 박사학위죠. 근데 그거 때문에 Doctorate를 넣어놨죠. 흔히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여기에 첫 문장 빼고 그 뒤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Vegetation 같은 게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Vegetation이 뭘까? Vegetation이 몰랐다면 Vegetable이랑 뭔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헤비타트를 몰랐다면 틀릴 수 있는. 그래서 주제 찾기입니다 이번엔. 오케이. 주제 찾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거를 좀 어렵게 만 여기 있는 단어들을 좀 어렵게 만들어서 난이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Better employees can cause serious problems. 그래서 여기에 요거 있으니까 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용인이죠 피고용인 노동자죠 노동자. 근데 bad employee죠. 나쁜 노동자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막뭐 이게 이제 일단 쭉쭉 뭐 나쁜 노동자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부정어의 도치 또 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가 원래 어디 있다가 여기 있다가 끌려 나온 거죠. 맞습니까? Not only do they harm the company, but also they can spread their bad behavior to coworkers. 이렇게 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bad employees can also spread. 또뭐 하기도 한다? 퍼뜨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들의 나쁜 행동을 동료들에게 됐습니까? 동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됐습니까? The best way to avoid this kind of situation is to be very careful. Careful 바꿔 쓸수 있는 거 우리 언제 만나봤죠? 그렇습니까? When hiring new workers. 오케이, 그래서 뭐 하기 위한 뭐는 이러한 종류의 상황이죠. 이러한 종류의 상황은 뭐 얘가 들어와서 안 좋은 영향 끼치고 이런 거죠. 을 피하기 위한 피하 어부 피하다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거다? 매우 조심하. 겉이다. 명사용법 보호됐죠. 뭐할때 새로운 노동자. 그니까 얘 대신 쓸수 있는 단어는 여기도 보이죠. 그니까 new employees를 hire 뭐 하다 고용하다. 그니까 고용할 때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가는 글은 잘 없어요. but이 뜰 수밖에 없는 때가 온것 같네요. 그니까 그래서 그러나 원스 또 떴죠? 근데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원스는 당연히 일단 하면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But once bad employees have been hired, it is up to their managers to deal with the problem.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employee가 hire를 해요, hire를 당해요. 아까도 나왔던 그거 보이죠? 아참 careful, careful. 바꿔 쓸수 있는 건 cautious 또. 뭐였더라? 조심하는 의미 어딨었더라? 아, 케어풀하고 코이스만 얘기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만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배드 앰플가 뭐 당하게 되면 고용되게 되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가져오고 진주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 up to 누구 하면 뭐야? be up to 누구? 뭐뭐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be up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누구누구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up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쵸. 그거 맞아요. 그다음에 it is in charge of도 되고요. be in charge of, be responsible to. 그다음에 또 요거 대신 또쓸수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냐? 이것도 되죠. It depends on their managers.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뭐, depends on 나오면 또 이것도 같이 떠오르면 좋죠. rely on. 여기 S 붙여야 되니까. 아, 여기 S 붙여야 되니까 여기에도 그런 형태는 relies on일 거고요. It depends on their managers. It is responsible to their managers. It is in charge of their managers.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 employee 참, bad employer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이다. 맞습니다. 오케이, the first step is to talk to them in order to find the cause of their behavior.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단계죠. 첫 단계는 여기 them은 bad workers죠. Bad workers와 대화를 나눈 것이다. 뭐 너무 뻔하게 친절하게 해놨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를? 원인. 뭐의 그들의 행동의 원인. 왜 저따구로 행동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xt. 저첫 단계는 저그 행동에 도대체 왜 이런 일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뭐라 뭐라 얘기를 하거나 뭐 뭐라 뭐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뭐 합당하면 환경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거고, 말도 안 택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아이씨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꾸짖어야 되겠죠. 첫 단계 그거 대화를 나누고 next, they must be given lots of direct feedback to make sure they are aware of negative effect they are having. 여기 they가 중요해졌어요. they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는 워커스가 나왔죠. 엠플로이스가 나왔죠. 근데 그 뒤에 뭐가 한번 나왔냐면 매니저스가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이 데이가 엠플로이 또는 워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매니저를 얘기하는 건지 구분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they must be given lots of direct feedback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일단 그들이 뭐 해야만 된답니까? 그렇죠. 받아야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아야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피드백은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오는 게 피드백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거. 그러니까 to make sure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저희 데이도 중요하죠. 그다음 be aware of가 뭐예요? be aware of. 그래서 알고 있다죠. know죠. know. 동사라면. make sure they know the negative effect. 그래서 뭐 그들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히 뭐를 알고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렇죠? 여기에 have는 가지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겪고 있는. 됐습니까? 왜 가지 이게 가지다 이게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행형으로 돼 있죠. 그럼 가지다란 뜻이든 진행형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내가 가지다가 아니고. 그러면 have가 진행형으로 쓸수 있는 뜻은 have a good time을 I am having a good time. 어떤 시간을 보내다. 그 다음에 먹다. 이건 진행형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그들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뭐 근데 겪고 있는인데 그들이 퍼트리는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해 봤으니까 이 데이는 워커즈야, 매니저즈야. 매니저즈죠. 그렇죠? 이 데이는 매니저즈인데 이 데이는 워커즈인 거야. 그다음에 이 데이도 워커즈인 거죠.
그런 다음 매니저들은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워커들이 알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알고 있는지 부정적 효과죠. 부정적인 효과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란 말이죠.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워커들이 가지고 있는 야 니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의 이러한 행동의 나쁜 영향 야 니가 이렇게 하니까 쟤들이 이따구로 행동하는 거 니들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매니저들은 뭘 해야 한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야만 한다 됐습니까 아까 말했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아 이거 매니저 아니네 이거 워커였네 그러니까 워커들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뭐냐? 즉각적으로 뭐라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돼요. 즉각적인 이게 뭐냐? 뭐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일꾼들이 즉각적인 지시를 받아야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피드백을 받는다는 얘기는 야, 니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잖아. 라고 누가 일한 근로자들이 즉각적인 어떤 지시 또는 어떤 피드백, 자,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를 받아야만 된다. 니들이 가진 좀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니들이 알고 있는지, 야,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너, 알아, 몰라. 바로 알려줘야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얘기를 듣는 거였고, 두 번째 단계는, 자, 니들이 이렇게 하니까 쟤들이 이렇게 하잖아. 라고 바로 알려주는 거. 됐습니까? Finally, 마지막으로, 별거 아닌다는데 조심해야 되는 단어죠, 이.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they are in danger of being fired. Wow. If they don't improve. Okay, 그래서 it은 얘가 얘기해주죠. 뭐다? 가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that 이하가 뭐 해야만 된다? 확실히 전달되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데디아가 확실히 전달되어야 확실히 해만 된다. 데디아가 should be made clear. 그렇습니까? be made 어떤입니다. 어떻게 이거 필요 없어 이거. should be clear 이 뜻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they are in danger of being fired. 얘는 왜 이따구로 생겼냐라고 물으신다면 데이가 누구 대신 왔으니까. 매니저스야, 워커스야. 그렇죠. 이거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파이어 하는 거야, 파이어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워커들이 어디 속에 잘릴 위험 속에 있다라는 것이 뭐 해야 된다? 명확하게 전달. Should be made clear. If workers don't improve, 만약 노동자들이 뭐 하지 않는다면 향상되지 않는다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야 니들 똑바로 안 해? 자를 거 자를 너좀 다음번에 또 이거 두번더 걸리면 잘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이렇게 하면 이상했는데 however 뜨긴 떴네요 however managers should not become so focused on one bad employee that they begin to focus less on the rest of the team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누구한테만 한 명의 bad employee에게만 너무 한 놈만 그러니까 아, 쟤 찍혔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너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한다? 그쵸 덜 신경 쓰는 거죠 그쵸 이번에 데이는 뭐 대신 왔습니까 매니저 대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매니저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 덜 신경 쓰기 시작한다 누구한테 팀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팀을 덜 신경 쓰게 된다 그러니까 한 명만 찍으면 안돼 됐습니까 네 예. 그렇죠. 일단 동명사야. 동명사고 근데 이제
자를 위험이야, 잘릴 위험이야. 그러니까 fire의 뜻이 자르다잖아, 해고시키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 fire는 얘만 하나씩 따지면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 잘린. 그럼 얘 붙이면 잘린다. 그럼 요거 붙이니까 잘리는 것. 네? They are? They are? 어디? 아, in danger of. In danger of 어떤 곳 하면 어떤 곳의 위험.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잘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should be made clear. 확실히 전달되어야만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명사 수동태인 거야. 자를 위험이 아니죠. 자르는 게 어떻게 위험이야? 잘리는 게 위험이, 당하는 게 위험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에서 지칭 있죠, 지칭. 데이가 누구를 가리키냐 이런 것도 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being fired 이런 거 갖고 장난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은 뭐 how to manage troublesome employee. troublesome 하면 뭐, 위에도 나왔었나? troublesome 같은 단어. 뭐 bad의 의미인 거죠, 여기. 그렇죠? Tips for hiring effective team managers. Effective의 뜻은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럼 3번은 오답으로 고른 친구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3번이 왜 답이 안 됩니까? 이제 해석하면 이제 사무실에서 피드백의 중요성이죠. 나오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에 이게 분수로 치면 이게 분수라 그러면 이게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 중 하나인 거지. 이거를 포함한 딴 것도 얘기했잖아. 뭘 해라는 이거 말고 매니지 하는 방법, how to manage에 대해서 모두 얘기했어. First. 그렇죠. 대화를 나누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네가 이런 행동하는지 대화부터 나눠요. The reasons why bad apples always exist. Exist의 뜻은 존재하다. 저 be의 뜻이죠. 있다. 그 다음에 the differences between good and bad workers. 뭐 차이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도표 문제. 저 뒤로 넘어갑니다. 수능 뭐 유형인가 뭐식인가. 흑백으로 돼 있어서 잘안 보이네. 아씨, 흑백으로 괜히 했네. 이런. 아, 이렇게 순서대로겠지, 뭐. 그쵸? 이렇게 순서대로. 됐습니까? 예. 어? 11과 수업? 11과 이름은 내가 잘 모르고. 뭐, 최근에 빠바는 여기 했는 것 같은데? 116쪽인가, 5쪽인가? 116만. 116 했고, 117, 뭐, 쭉쭉쭉 하고, 그다음 수능 유형에서는 192 했고, 192, 193, 그다음에 194. 수업 안 했네, 여기. 찍기만 찍었구나, 여기. 그치? 아, 여기 덜 했네. 여기도 해야 되겠네, 좀 이따가. 맞습니까? 오케이. 하는 거 마저 하고 있으면 완료라고 안 써놨네. 일단 2 하겠습니다. 할게 많이 남았으니까 막저 수민이 좋아하는 거 봐. 그러니까. 자, 근데 도표인데 도표 되게 복잡하게 해놨고 뭐 내용도 뭐 근데 뭐 요런 거 보이면 이게 대충 뭐를 나타내. 여기 보이죠? Electricity generated죠. 됐습니까? 오케이, generate의 뜻이 뭐예요? generate. 생성하다라는 뜻도 있고, 발전하다, 전기를, 디벨롭 말고요. 디벨롭에 발전하다 말고 전기 만들다. create의 뜻도 있고, generate의 뜻은 create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make electricity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된 전기를 얘기하는 거지. 생성된 전기 양이 뭐다? 세로축이다, 세로축. 그 다음에 가로축은 ear죠, ear.
저 연도별 전기 생산을 근데 뭐별로 소스별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이드로 파워, 하이드로가 들어가면 뭐냐면 물이야, 물. 있습니까? 물, 물. 하이드로진 하면 수소인데 알겠습니까? 하이드로가 들어가면 물입니다. 물, 워터란 뜻이야. 있습니까? 그래서 수력이죠, 수력. 제일 밑에 있는 건 수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드 터빈 하면 풍력이겠죠. 그 다음에 솔라, 태양광이고요. 바이오매스 하면 이제 유기물 덩어리.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리뉴어블, 재사용 가능한 쓰레기인가? 이거를 태우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오더머 하면 뭐예요? 지오더머. 그렇죠. 지오 하면 땅이랑 관계 있는 거고요. 더멀 하면 열이죠. 그렇습니까? 지열 발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쭉세개 있으니까 뭐 일단 비중이 뭐 요렇게 경향성을 요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것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컬러가 잘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above graph shows the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European Union over an 11-year period. 오케이. 그래서 위 그래프가 보여주는데 뭐를 보여준답니까? 전기 생산량이죠. 그렇죠. Generated, created, 만들어진 거죠. 전기가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which was가 생각했죠. 아, which was가 아니군요. Which has, 이 글쓸 당시로 보면, 이제 which has been이 생겼겠네요. Which has been created. 만들어진, 뭐로부터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 그러죠? 어느 동네? 이거를, 요거랑 요거만 따서 뭐라 그래? 그렇죠. 유럽연합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죠, 이거. 어떤 것에 걸쳐서. 그니까 11년 기간에 걸쳐서 유럽연합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의 양입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hydropower produced the most electricity in every year on the graph, reaching a peak of 408 TWh. TW 뭐 이거 테라와트 퍼 아워에 단위인 것 같아. 테라와트. 시간당 테라와트 뭐 이거겠죠. In 2010. 그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뭔 얘기를 했는지 가만 보면, 일단 수력발전이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가장 많은 전기를 매년마다, 말이죠. 그래프에서.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리칭, 이거 분사구문이죠. 하면서도 도달하면서, 그러니까 최고 정점에 도달하면서죠. 408. 이게 일단 408 읽을 줄 아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 숫자 있죠, 요 숫자.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이제 하이드로 파워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숫자 중에서 이 숫자가 가장 크다라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다 들어맞죠. 피크라는 단어가 들어섰으니까, 최고조점이니까. 1번은 맞고요. 최고 높은 봉우리를 피크라고 그러죠. That same year, 2010년 얘기하네요. The least electricity was produced by geothermal sources, accounting for fewer than 5 terawatt per hour. 오케이. 그래서 최소의 에너지죠. 같은 연도, 2010년을 계속 봐야 되겠죠. 2010년도에 가장 최소의 전기가 생산됐는데, 지열에 의해서, 자, accounting for의 뜻은? 그렇죠. 차지, 어카운트 포는 차지하던데, 이것도 중사구가 차지하면서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5보다 더 작은 했어요. 5보다 더 작은. 틀렸네요. 벌써 지오가 제일 위에 거 맞아요? 5.6 맞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최소인 건 맞죠.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비교했을 때 얘가 제일 적은 것까지 맞았죠. 맞습니까? 근데 5보다 더 작다 해서 틀렸고요. 징겁네.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나올 건 아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봐야 되겠네. 어카운티도 한번 안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여기도 리칭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어떨 땐 ED, 어떨 땐 ING 이거 조심해야죠. Biomass and renewable waste was the second most productive source in 2004, but it was replaced by wind turbines in every other year. 자, 나 같으면 이 문장을 틀리게 만들겠어, 그치? 됐습니까? 변형 문제에서 이 문장을 틀리게 만들기 좋겠죠, 만약에. 같은 유형이라면. 됐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 Biomass와 renewable waste, 재활용 쓰레기 태우는 것이 뭐였는데? 두 번째 효율적인 소스였죠. 2004년도에. 그럼 일단 2004년도 가서 2등 했는지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거기까진? 그쵸?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얘가 두 번째 큰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아니네. 아, 얘가 리뉴어블입니까? 맞네요. 그쵸? 얘네요. 내가 얘를 봐버렸네. 됐습니까? 예, 맞죠? 일단 거기까지. 그러나 it was replaced. 뭐 돼버렸냐면 바뀐 거 대체됐죠. 뭐에 의해서? 윈드 터빈스에 의해서. 언제? 뭐? 그러니까 여기 있는 in every other year가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여기 every는 뭐뭐마다 나라. 얘는 other는 다른 이고, 그러니까 모든 다른 연마다 이 말이잖아. 똑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진 전부 다 윈드 터빈이 전부 다몇등 해야 된다? 2등 해야 되는데 맞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다음 70 되는 게 이게 윈드 터빈이지. 70.5. 82.3이 79보다 크고 쭉쭉쭉. 아이고 귀찮네 이거. 이거 다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봐야죠. 149, 123, 179, 123. 맞죠? 그쵸? 그러니까 in every other year가 뭔 소리냐? 모든 다른 연마다 모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모두 다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솔라 파워 어카운티드. 자, 얘는 이번엔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얘기를 하고 솔라 파워가 어카운트를 당해. 아닙니다. 해야죠. 과거 시제입니다. 하면 안 돼. 여기다가 워즈 같은 거 이딴 거 집어넣으면 틀렸다는 것도 알아야죠. 차지하다야 차지하다. 맞습니까? For less than a single electricity. 그러니까 솔라 파워가 2004년도에는 뭐? 더 적었단 말이죠. 뭐보다도 더 적었다? 그렇죠. 단 하나의 TWh of electricity.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솔라 파워가 2004년도에 뭐 했다? 꼴등했다라는 걸 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2004년 솔라 파워가 밑에서 하나 둘세 번에 밑에서 하나 둘 0.7이네요. 그렇죠? 압도적인 꼴등이죠. 여기까지 맞죠? But that number sharply increased. Sharply 어찌? 그렇죠? 가파르게 날카롭게 됐습니까? 날카롭게 상승한다. To more than 92. 2014년도에 92가 됐는지 봅시다. 그렇죠? 92 넘죠? 그렇죠? 그리고 뭐 0.7에서 1.5, 2.5, 3.8 하다가 7.4, 14, 22 올라가고 있죠. 맞습니까? Sharply increase.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맞습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어찌 증가한다? 비교급 밴드 비교급으로 증가한단 말이죠. Sharply increased. 맞습니까? 계속해서 the amount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sources overall. overall의 뜻은 전반적으로죠. increased 했다. each year on the graph. With the exception of 2011, 한뭔 뜻이에요? with는 그 빼고 the exception of 하면 을 제외하고 이 뜻이죠. exception of 뭐뭐 하면 뭐뭐를 빼고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얘가 증가를 했고 2011년도에만 감소했는지 2011년도에는 리뉴어블이 몇 번째 녀석이냐 하면은 뭐 맞겠죠 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구문 요런 걸잘 봐야죠. 이거는 이제 떠먹여 주는 거죠. 맞습니까? The same year, the least was produced by accounting. 요거 형태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걸 그냥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그렇구나 하고 가란 얘기가 아니고요. accounted 하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는 accounted가 나오죠.
어떤 자리에 어카운트 되고 못 오고 어카운팅이 와야 되는 거 주위에서 쭉 전체적으로 훑어보란 말입니다. The amount of necessary produced 뭐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producing 하면 마찬가지 안 되겠고요. 생산된 전기 에너지 양이죠. 그러니까 얘는 입장받 produce는 입장받기는 어떤 식이고 얘는 동사의 두 번째 녀석이고 테라와트 시, 1조와트 시, 바이오매스, 익셉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볼게요. 왜 완료, 완자를 치면 맨날 오나리, 오나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Global warming is seriously affecting the Arctic, decreasing the amount of ice that forms on the sea. 그래서 뭐 affect의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affected 하면 안 되는 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Arctic은 뭐예요? 아닙니다. 북극입니다. Antarctic이 안티 알지? 안티. 그쵸? 자, 반대말 만드는 것 중에서 이걸 붙이는 게 있어, 이거. 그쵸? 이걸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악틱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악틱에 이거 붙이면 발음은 안타크틱이 되고 이건 남극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분사구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면서 뭐를 증가시키는 겁니까? 얼음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죠. 얼음의 양을 증가시키면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뒤에 어떤 시가 떴죠? 그렇죠? 어떤 아 미안 감소시키면서 그렇죠? 수민이가 깜짝 놀랐을까 보네. increasing으로 내가 해석을 못했지. decreasing 감소시키면서 미안. 맞습니까? 오케이. form은 동사죠. 동사 여기선 바다 위에 형성되는이죠. 형성하던데 형성되는 얼음의 양을 감소시키면서 심각한 영향을 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Okay. This in turn, in turn, this is causing, 이렇게 가지고, in turn, this is causing a decrease in the size of polar bears. Okay. 그래서 in turn의 뜻은, 어? 뭐라고? 뭐, 돌고 돌아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In turn. 안 되면 찾아보죠. 무식하냐고 선생인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순서대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번갈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as a result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이라고 하면 잘 어울리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얼음의 양이 줄어드는 것 대신 왔습니다. 얼음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뭐 한다? 이번에 명사죠. 감소죠. 감소를 일으킨다. 그렇죠. 뭐의 감소? 북극곰의 크기. 됐습니까? 북극곰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애들이 쪼만해지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자, 이거는 이제 북극곰의 개체수가 작아진다가 아니죠. 이거 딱 보니까. 됐습니까? 북극곰의 한 마리 한 마리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귀여워지겠네. The bears move on sea ice when they hunt for seals. 이제 폴라베어의 어떤 생활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곰들이 바다 위에 있는 얼음 위로 옮겨 다니죠. 그들이 물개를 사냥할 때. Less sea ice makes it difficult for the bears to walk across, which means they catch and eat fewer seals. 내 안에 나뒹다죠. 맞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게 주어죠. 그렇죠? 더 적은 바다 얼음이 감옥적어죠. 뭔가를 make a 어떤이고요. 뭔가를 더 어렵게 만든대.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누가 진짜 목적어 여기 있고요. 누가 뭐 하는 것을 곰들이 가로질러 가는 거죠. 건너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주고 and it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의미한다. Bears catch and eat. 잡고 먹는다고 해도 아,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했더니 여기에 내 안에 나뒹다가 있죠. 더 적은 물개를 잡아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얼음이 많으면 뭐 여기에서 뭐 저까지 이쪽 얼음에서 저쪽 얼음까지 건너갈 때 별로 안 힘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얼음이 없으니까 막 여기서 저까지 갈라 그러면 막 엄청 힘들어. 그렇죠? 그럼 그래갖고 물개 한 마리 먹어갖고는 배 허기가 안 채워지고, 그럼 또 갈라 그러면 또 배고파지고, 수영 엄청나게 하면 배고파질 거 아니야 계속.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As a result, intern이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 이글의 특징은 이런 일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런 일 생겨. 그래서 이런 일 생겨. 원인과 결과 계속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warming이 생겼어. 얼음이 줄어. 그러니까 뭐 폴라 베어가 작아져. 폴라 베어가 작아진다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줄어. 줄으니까 얘들이 건너가기 힘들어. 그래서 물개를 더못 잡아먹어. 애들이 배를 굵겠죠, 점점. 결과적으로, female polar bears weigh 65 kg less on average today than they did 3 years ago.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컷 polar bear들이 65kg 나간다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렇죠. 65kg, 빼기, 원래 몸무게에서 뭐 했단 얘기야? 빼기 65로 했단 말이야. 사람 한 명이 나간 만큼이 몸무게가 줄었단 얘기 하고 있는 걸로. 됐습니까? 65kg 정도 더 적게 몸무게가 나간다. 만약에 165kg, 원래 뭐 폴라베어 원래 엄청 크니까 원래 한 마리 160, 120kg짜리였다면 이제 한60몇 킬로그램 애들이 반토막 났단 말이거든, 거의. 됐습니까? On average는 평균적으로란 뜻이죠. 평균적으로, 오늘날 평균적으로 65kg 더 적게 몸무게가 나간다. 뭐보다 그들이 했던 것보다도, 언제 했던 것보다, 조금 디드는 뭐 대신 왔냐면, 웨이 대신 왔죠. 몸무게가 나갔던 것보다. 웨이 드겠죠. 시제까지 맞추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몸무게, 디스를 파악하면, 몸무게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65kg이나 덜 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암컷의 몸무게가 이렇게 65kg 덜 나가게 됐다라는 것은, is a symptom. 뭐다? 그렇죠. 증상이란 말이죠. 이것은 증상인데, 뭐의 증상이다? 전체적인 하락. 아, 이거 제너레이션 아니야? 제너럴. 일반적인, 커먼이야, 커먼. 전반적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적 하락. 뭐의? In polar bear health. 곰들의 건강 상태의 전반적 하락의 증상이다.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좀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왔냐면 디스가 여기에서 생겼던 거죠. 그럼 디스는 결국 체중 감소가 영향을 주겠어, 영향을 받겠어. 영향을 주죠. 그렇습니까? 영향을 받으면 어펙티드 해야 되게. 체중 감소가 영향을 주면서 뭐에 영향을 주면서 능력이죠. 능력이 형용사용법이죠. 뭐할 능력. 이거 새끼 낳아줘 이거. Reproduce. And care for their young. 그쵸. 그래서 새끼를 낳고 그리고 새끼를 돌볼 능력에 뭐 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됐습니까? Okay. 그다음에 polar bears also started demonstrating a sad behavior. Demonstrate. 같은 말은 show죠, show. 됐습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북극곰들이 또한 뭐 하기 시작했다?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뭘 보여주기 시작하면 슬픈 행동이죠. 그렇습니까? With individuals killing and eating each other. 와우. 그렇죠. 그래서 with a 어떤 보이시죠? 뭐뭐 하면서죠.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individuals의 뜻은 각 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개체들. 그렇습니까? Polar bears 이 말입니다. Polar bears. 인디비주얼스 썼는데 개체란 얘기가 각각이니까 뭐 하면서 폴라베어들이 죽이고 서로를 잡아 먹으면서 됐습니까? 잡아먹는 이러한 슬픈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동족 포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in doubt의 뜻은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고 이 문법을 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 그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되느냐 하면 형용사나 부사가 돼요. 됐습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With ease라는 표현이 있어. With ease. ease가 편안함이거든요. 편안함. 그럼 with ease가 뭐가 되거나 easy나 또는 easily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뭐를 with이 뭐뭐를 사용하였는데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뭐를 사용하여? 편안함을 사용하여거든요. 편안이나 편하게가 될수 있겠죠. 그럼 이번엔 doubt의 뜻은 doubt가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서 의심이죠. 의심. 근데 in doubt의 명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의심 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이 경우에는 is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일 거고 이거는 in doubt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겠다? doubtful이겠죠. 됐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의심스러운 doubtful.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제는 뭐 effect of climate change on 그래서 뭐 이거 요런 거 뭐에게 끼치는 영향 그니까 뭐에게 끼치는 변화 뭐 그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더 안티키티아 랙 어려운 말이네요. is one of the most famous shipwrecks in the world. 맞습니까? wreck이 뭐예요, wreck? 부서지는 거죠. 그렇죠? 파괴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대명사인 것 같아요. 고유명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박이 부서지는데, 부서지는 거 중에서 이렇게 이름 붙인 파손이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뭐다? 가장 유명한 shipwreck in the world.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난파선이겠네요. 이 난파선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쉽브랙이다. 그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어지냐. Preserved for 2000 years DNA from these bones. 자, 이게 나왔죠. 이게 나오는 순간 절대로 얘는, 저얘 다음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둘이 합창하고 있어. 이중창 부르고 있어. 오케이, these bones 보는 순간 얘는 뒤로 빼놔야죠. Could tell scientists a lot.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왜 이꼬라지냐 하면 이거 분사구문이죠. 그렇죠? 그럼 분사구문인데 지금 독립분사구문이야, 아니야? 독립분사구문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을 주어랑 여기에 있을 주어가 달라서 살아있는 건데, 이건 생략된 거니까 독립분사구문 아닌 거죠. 같은 게 생략된 거죠. 그러면 preserve의 뜻이 뭐야? 보존하다. 그럼 DNA가 당연히 보존되겠지. 됐습니까? 여기에 생략된 거 이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000년, 이게 더 앞선 거죠. 더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 과거에 이렇게 됐다니까. 여기에 분사구문 생략된 게 having been preserved입니다. Having been preserved고 그다음에 생략된 것은 DNA고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because가 좋을 것 같죠. Because the DNA has been preserved for 2000 years죠. 아, had been이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완전 친절 버전으로 하면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는 대과거가 돼야 되니까 because the DNA had been preserved for 2000 years입니다. 뭐라고? 야, 니들 시작이 언젠데 더 해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로 나온 뭐가 이러한 뼈로부터 나온 DNA가 누구에게 과학자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가 있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난파선에서 뭐가 2000, 이 난파선이 뭐 2000년 더 넘게 됐는 모양이죠. 엄청 오래된 거겠죠. 여기에 뼈가 나왔는데 이걸 연구하니까 DNA가 나왔고 여러 가지를 알게 됐대요. 뭐 2000년? 그렇죠. 2000년 전거 보고도 많은 걸 아는데 뭐. 그렇죠? 십몇 년 전에 거뭐다 알겠죠. They hope to learn information such as where the man came from and what he looked like. 사이언티스트고요. 과학자들이 알고 싶어 하죠. 알기를 희망하죠. 정보죠. 정보는 정보인데 이거 의문사죠. Where?
what도 마찬가지고요. 그 간접으로 보면 된 거고요. 그래서 뭐와 같은 정보를 알고 싶냐? 그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가 뭣 같이 생겼는지, 어디 출신인가? 어떤 남자가 남자 뭐의 시신이 있었겠죠. 거기에 뼈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이런 걸 알고 싶어 했대요. DNA 연구를 통해서 어디서 왔는지, 생김새 어땠는지. With this information, 이런 정보를 사용해서, 이런 정보죠. 출신지와 생김새와 같은 이런 정보를 사용해서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뭐를? 선언이죠. 선언은 선언인데, 뭐이? 이 고대 ship. 그렇죠. 옛날 배의 선언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 better than ever before. 이전보다 훨씬 더. 그럼 일단 뼈 발견되는 거 나와야지. 이거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 비일 것 같은 냄새가 확 나네요. 됐습니까? After thinking about 2000 years ago, the ship was discovered in 2000 near the Greek island. 그래서 뭐, 2000년보다, 대략 2000년 전에 가라앉은 후에, 가라앉다, 왜냐하면 더 ship이 생겼겠죠? 그럼 sink의 뜻이 가라앉다야, 가라앉히다야. 그러니까 여기에 ing 형태로 와야 되겠죠? sink의 선단 변신은 I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sink, sank, sunk입니다. 근데 after sunk 하면 안 되고요. After thinking about 배가 가라앉, 얘가 이걸 하는 자동사의 관계죠. After the ship was가 생겼죠. 정확, 좀더 이것까지 따지면 after the ship had been sinking, 또는 had sunk 하든지 after the ship had sunk. 2000년 이때, 이해가 그 배가 발견됐는데, 이때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발견됐답니다. 그리스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located가 왜 맞는지 따져야죠. 그쵸. located의 뜻이 뭐예요? 위치시키다죠. 그쵸. 어디에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도록 만들다 타동사입니다. 그니까. 그래서, 근데 이꼬라지가 했던 얘기는 저기에 더 난파선이 위치한 거야, 위치 당한 거야. 그렇죠. Because the ship was located. 됐습니까? About, 그러니까 위치되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표면으로부터 150피트 정도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땅속에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또는 바닷속에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물속에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had been the site. 그래서 그 난파선은 쭉 어떤 장소가 되어 왔대죠. 그쵸. 뭐의 장소? 많은 발견이죠. 많은 발, 이 자리에서 많은 게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포함하여죠. 포함하여. 뭐를 포함하여? 고대의 항아리나 조각상이나 동정화 같은 걸 포함한 많은 것들이 발견되는 장소가 되어 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 다음 C 이게 아직 뼈안 나왔잖아. 그럼 너무 뻔하다. B, C, A죠. 됐습니까? But on August 2016년도 8월 달에, 그래서 뭐가, 그쵸, 조사가 되었죠. 조사가 만들었죠.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뭐냐? Make A do죠. 됐습니까? A가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죠. 맞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그냥 made의 목적어네요. made it이네요, 그냥. 이 find의 뜻은 그냥 동사 원형이 아니고, 맞습니까? 발견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조사가 뭘 만들었냐면 진짜로 놀라운 발견을 만들었던 얘기는 조사를 통해서 진짜 놀라운 게 발견됐던 얘기인 거예요. 이제 뼈 나오겠죠. Several bones from a human skeleton. 그렇죠. 여기에 이 쌍따옴표 보고, 아니, 이 땡땡이를 보고 동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truly surprising find하고 several bones from a human skeleton이 동격인 거죠. 같은 거. 그래서 인간 뼈로부터 나온 몇 개의 뼈 조각. 그다음에 though to have belonged to a human. 그러니까 지금 분사구문인데 이게 지금 이제 뭐야? 이거 think의 입장밖에 어떤 식인 거죠, 이거? 그쵸? 그러면 이게 이 형태가 맞는지 아닌지 따질라 그러면 얼른 여기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they가 are the first bones니까 이게 뼈죠, 뼈. 그럼 뼈가 생각을 어떻게 해? 여겨지는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because they were thought인 거죠. because the bones were thought죠. 그러니까 여기 그 뼈들이 because the bones were thought. 그 다음에 be thought to do 하면 to do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표현입니다. be thought to do 뭐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 뼈들이 여겨졌기 때문에 to do 뭐 하는 거 속해 있는 것으로 여기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 젊은 남성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 have 플러스 비경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게 나머지가 지금 뭐예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아, 아니죠. 아, 참,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로 가려니까 to have PP 만들었습니다. to 부정사에 이걸 보고 완료 부정사라고 한다 했죠. to do에서 한 단계 과거 가고 싶으면 to have PP 한다는 거. 맞습니까? 여겨졌기 때문에 뼈들이 뭐다? 첫 번째 뼈다. 뼈는 뼈인데 뭐든 발견된 거죠. 어디에서 발견된? 난파선에서 발견된 최초의 뼈랍니다. 오케이. 이번에 시즌은 이유로 과학자들이 뭐한 이유로 방법을 개발한 이유죠. 메소드 방법이니까 방법을 뭐의 방법? 그렇죠. 고대 DNA 연구하는 방법을 한 이유로. 맞습니까? 그래서 뭐 BCA네요. 맞습니까? BCA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딴걸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니들 뭐 시험 공부할 때뭐 스스로 자습하라 그러면 이거 열심히 하더니 이거의 답이라는 걸 찾는 걸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됐습니까? 어차피 변형인데. 됐습니까? 이거 다르게 어떻게 할까? 뭐 문장 삽입을 어떻게 할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지 아니면 뭐 어법성 따진 거는 왜 얘는 이 꼬라지가 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공부하세요. 오늘 다 못했네요. 오케이.